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점도가 높아졌어요. 안녕하세요, 안젤라입니다. 우선 생산된 지 한 달 정도 된 LPT의 점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산 직후에는 점도가 약간 묽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. 분자들이 조금 안정화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. 어떤 숙성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와인이 숙성되면 뭔가 조금 더 진해지는 것처럼 제형에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. 지금 제가 이 3개월 정도 된 제품을 열어볼게요. 보시면 보여지는 것처럼 점도가 높아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직후의 제품의 점도가 낮다고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이 점도가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료가 적게 들어갔다거나 제조 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거든요. 조금 더 진한 점도의 제형을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어떤 특정 제품과 믹스해서 사용할 때 높은 점도가 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오도할 때 6개월 정도 생산일자가 지난 제품을 요청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러면 조금 점도가 높은 제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제형 차이는 그냥 느낌의 차이이지 효능 효과는 동일합니다. 촉감과 느낌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제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원료와 이 성분적인 정보를 메커니즘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.